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브라보네 빠밤 HGUC 델타 건담의 리뷰를 합니다. 백식이 원래 되었어야 하는 바로 그 모습, 델타 건담인데요. 발매가 2012년 3월 8일 했습니다. 3월 8일. 3월 8일. 가격이 엔가로 4,200엔이고요. 국내에서는 42,000원에서 아, 55,000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비싼 녀석입니다. 왜냐? 전신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UC의 외전에서 합니다. 외전. 에, 이 델타 건담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 중에 기동전사 건담 UC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등장을 해요. 신안주 스타인이라거나 아니면 델타 카이라든가 걔네들이 다 거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직접 그 게임을 해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왜 9점이냐? 사실 코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먹고 들어갔죠. 외형이나 이런 데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였는데 이런 스러스터, 덕트 같은 부분에 이런 데 들어가는 실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붙여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난해해가지고 잘 붙이다가 막 헷갈리고 막 삐져나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든가 가동률점에서 이쪽에서 좀 감점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직접 리뷰로 보죠. 자, 그럼 델타 건담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금색의 코팅이 도포되어 있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백식이 원래 되었어야 하는 델타 건담의 모습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금색이 아주 깔끔하고 균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자, 머리부터 보도록 하면은 일단 건담 타입답게 일단 듀얼아이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눈, 아 빨간색이죠. 정확히 붉은색. 눈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렇게 검은색을 바이저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백식을 연상케 하는 이제 뒤쪽 안테나, 그리고 가슴. 가슴 디자인도 약간 백식을 많이 닮았네요. 역시 이쁩니다. 그리고 어깨는 좀 더 확장되어 있는 느낌, 많이 커진 느낌이죠. 이제 내부에 스러스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팔뚝에 동력선이라든가 팔꿈치 쪽 실 들어가고요. 이런 것도 많이 닮았네요. 손은 이렇게 주먹이 한 세트 들어있지만 무장용 손도 하나 들어가 있고 라이플 손도 있습니다. 라이플 손도 있고 그리고 편손이 또 있어요. 편손이 한 세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액션 포즈를 잡거나 전시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백식을 많이 닮았네요. 네, 사이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리고 리어 부분도 많이 닮았고요. 아, 코팅이라 이렇게 지문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만질 때는 지문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리! 굉장히 다리가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우 디자인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츠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다리가 접히는 부분의 동력선이라거나 아니면 드러나 있는 프레임 부분이라거나. 네, 근데 프레임에 있는 이 실린더가 가동을 하진 않아요. 가동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안쪽에 총 4방을 이렇게 실로, 붉은 색깔 실로 덮어줘야 돼요. 이 스러스터 안쪽이 지금 이렇게 실이 붙어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붙이다가 약간 사이즈가 안 맞는 느낌이 들면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붙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다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석까지 다 붙여야 되거든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 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 가동하는 기믹도 존재하기 때문에 앵클가드라거나 전체적으로 뭐 액션 포즈나 샤프한 느낌을 잡을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에 있는 날개 부분도 파츠에 분할이 되어 있고요. 금색의 코팅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의 가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뒷부분, 아랫부분, 날개 부분 가동 가능하고 위에 있는 보조 날개도 당연히 가동 가능합니다. 이번엔 무장을 살펴볼 텐데요. 메인 무장으로 사용하는 건 바로 이 빔 라이플입니다.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기다란 느낌으로 해서 과거의 그 느낌을 그대로 잘 살리고 있습니다. 손잡이는 가동해서 이제 별도로 수납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날개 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고정하는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튼튼하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게 쉴드. 짜란, 금색의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쉴드입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붉은색 네 군데와 뒤쪽에 있는 붉은색은 실입니다. 좀 두껍고 크다는 느낌은 있지만 변형을 하고 나면 전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정말 멋있거든요. 이 부분이 기수가 되는데 깔끔하고 샤프하니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하는 팔꿈치에는 이렇게 하나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단순하죠? 근데 이 안쪽에 빔사벨이 수납돼 있어요. 양쪽으로 금색깔 손잡이에 빔사벨입니다. 빔파츠도 한 세트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쉴드에 수납한 상태에서도 사벨 자체를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액션을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게 헤드 60mm 발칸. 자란, 여기에 몰드로 재현되어 있는데 코팅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단순하죠? 이번엔 가동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동률은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한데 어깨가 앞뒤로 가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 들어 올려진다거나 대신에 이제 위아래 가동이 없네요.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허리는 볼관절입니다. 회전도 뭐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슴 가동이 없지만 허리 자체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백팩이 무겁지가 않아서 허리가 막 푹 하고 처지는 느낌은 많이 들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스커트를 들어 올려서 다리가 쭉 벌어지는 것 같지만 내부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가동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대신에 변형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축관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차피 빠질 거면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다리를 대신에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크게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는 이 스커트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뒤는 조금. 무릎은 역시 변형기체답게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깔끔하게 굽혀집니다. 많이 움직이죠? 네, 대신에 다리가 막 옆으로 많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역동적일 수는 있어요. 발목은 아주 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뻗는 거나 굽히거나 상당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발목 접지나 이런 거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목관절 같은 경우는 회전각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 턱 부분의 디자인 때문에 앞부분이 좀 걸리는 감이 없잖아 있네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거는 평범합니다. 많이 들진 못하는군요. 숙이는 거라든가 턱을 당기는 것도 조금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특징 기믹 살펴볼 텐데요. 역시 기믹의 꽃은 변형이죠. 역시나 HG 이 가병 키트답게 이렇게 옵션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몸통이나 이런 어깨를 대체할 파츠들인데 여기는 몸통과 전체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깨나 발 꿈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죠. 일단 분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만큼이 이제 남는 파츠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보죠. 완벽! 나머지 조인트나 어깨 파츠는 남습니다. 아주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델타 건담의 변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야, 금색의 광채가 아래에서 봐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야, 옆에서 봐도 상당히 뒤에 반사된다. 막 뒤에 광이 반사된다. 막 움직인다. 그죠? 야, 슬림하고 아주 샤프한 느낌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HG UC 델타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금색 코팅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샤프한 조형 세워놨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변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또다시! 여러분, 오늘 델타 리뷰 재밌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점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외형은 네, 9점입니다. 사실 이 다리에 들어가는 실 빼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 자체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다리에 들어가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무장은 10점입니다. 무장 제어는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은 편이고요. 주의하실 점이라고 하나 있다면은 이제 라이플 끝부분이 좀 얇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가동은 7점입니다. 제가 고관절 가동은 은근 따지는 편이긴 한데 아,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좌우로 벌어지는 게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화려한 액션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기믹은 HG이면서도 그래도 변형이 파츠를 사용을 해서더라도 깔끔하게 아주 샤프하고 멋있게 된다는 거는 아주 일품 10점입니다. 그래서 총점 9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로기였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 봐요. 빠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링구독 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